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전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했을 때 안전이 위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신체적인 안전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현장에서는 그 정신적인 안정 거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 2017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을 한 결과에 가면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었냐면요. 7대 그 표준안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아,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7대 표준. 네.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변 안전이라든지 교통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도록 매뉴얼이 좀 나와 있고요. 예, 예. 중학생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그렇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해서 직업을 갖기 위한 안전, 직업 안전 같은 거. 네.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재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그거를 여러 전국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요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이거를 일반화해가는 그런 단계인데요. 결론적으로 학교 안전, 학교에서의 안전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즐겁고 교육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거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런 건 어디 교장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있나요? 예, 아니면? 그거는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떠 있고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거를 이제 전국 단위에서 연구회를 통해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